합동 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과 당시의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쉽게 가라앉았을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추려진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의 김삼열 전 원장과 함께 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선 가장 강력한 침몰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항로 변경, 다시 말해서 변침인데요. 예.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 변침을 한다고 뭐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개입된 것 같아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 네. 예. 그 뭐 급격한 변침 또 뭐 화물 적재 조류 뭐 운항자의 뭐 운항 경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목에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요, 원장님. 예. 이 115도나 배가 방향을 꺾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 되돌아온 길로 밀릴 정도로 배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조타기 어떤 고장이 아닌가. 조타기 고장. 보통 예. 그 35도 정도 이렇게 꺾이거든요. 예. 최대로 타각을 돌린다 하더라도 예. 한쪽으로 35도인데 115도가 꺾였다는 것은 조타기가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부 뭐 조타수의 일부 증언도 관련된 증언이 있던데요. 조타기를 중립으로 놨지만 뱃머리가 돌면서 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예.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조타기가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조타기 뭐 고장도 원인이겠지만 이미 선박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뭐 특별한 이런 조치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정상적인 항해 상태라 그러면은 예. 배를 일단 정지시키고 안전한 지대로 이제 그 닷을 놓고 이제 대기를 하면서 고장 부위를 찾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미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면 사고 당시에 선장이 아니라 3등 항해사가 배를 몰았다는 것도 논란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평소에 조류가 세고 이제 연안으로서 위험지 지역이기 때문에 예. 비록 3등 항해사의 근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많고 그 지역을 오랫동안 그 항해했던 선장이 조선을 했어야 이제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무 시간이 예, 이렇게 정해져 있나 보죠? 예, 배에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선장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출항 시간에 맞춰서 출항했다고 하면 1등 항해사가 몰았을 거다.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추정이 가능하네요. 예, 예. 예. 이게 출항 시간 때문에 근무 시간이 예. 밀리다 보니까 예. 예, 통과하는 지역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럼 만약에 뭐 3등 항해사가 아니라 좀 경력이 많은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몰았다면 좀 전복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출항을 했다면은 예. 그 시간대에 이미 맹골 수도를 그 빠져나간 시간이거든요. 예. 맹골 수도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상황에서 뭐 가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1등 항해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은 조금 더 그 노련하기 때문에 예. 또 설령 조타기가 그 고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2시간 전에 일 아닙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고로 연결되지는 안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 배가 상당히 뭐 출발할 때부터 좀 기울어져 있었다 하는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 하는 선원들의 증언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대리 선장 말고 원래 선장이라는 사람이 이 운행회가 굉장히 불안하다. 예.
그게 구조 변경과 관련이 있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그런 가족들의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 구조 변경 문제 이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영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승인이나 그 설계 기술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겠지만은 원래 이제 위에 이 선박들은 이제 무게 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밑으로 이제 낮추기 위해서 어떤 무거운 것을 이제 밑에 많이 실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에다가 객실을 증설함으로써 그 늘어난 무게만큼 밑으로 내쳐주기 위해서 예.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그 평형수를 일정량 항상 적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형수 물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기관실 밑에 어떤 탱크에다가 그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한 물을 항상 이렇게 적재를 해둬야 되는데 네. 기관실 위에 있는 그 차량 갑판은 이제 구조 변경 없이 도입된 그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무 경제적인 논리로 하무를 더 많이 실기 적재하기 위해서 예. 그 기관실 밑에 그 평행수 탱크에 물을 빼냈지 않았는가? 아. 그럼으로써 이제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우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출항 당시에 뭐 15도, 17도 기울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예. 5도 정도만 기울어도 예. 상당히 그 느낌이 이제 기울은 느낌이 오거든요. 예, 예. 근데 15도 정도라면은 그 체감 느낌은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출항 증언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 한국 선급협회에서도 이쪽에서 정기 검사를 진행했다면서요. 예.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평형수 부족을 지목을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 평형수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이런 전복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군요. 보건력이 이제 우회가 이제 넘어지려는 힘이 우회가 더 세기 때문에 예. 밑에서 잡아주는 힘이 세야 이제 그 균형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평형수를 그 기준에 맞도록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출을 해버렸다면은 이 선박의 무게의 중심은 우회에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보건력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요, 이 배가 운행 허가를 받을 때 평형수를 어디까지 얼만큼 넣어라, 뭐 이런 조건을 붙이기도 하나요? 그런 조건들은 이제 그 보건성 그 시험 성적서라 해가지고, 예. 그 선박의 보건성을 판정하는 이제 시험 데이터들이 쫙 있거든요. 예. 그 데이터를 이제 선장은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선장이 일방적으로 뭐 내가 짐을 그만 싣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화물이나 회사의 책임자들이 그 들어오는 대로 이제 다 적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장은 어떻게 보면은 운항의 책임자이고 안전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지만은 선사의 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책임은 이 선사 쪽에서도 있는 거에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사에서 이미 그 선박의 정기 검사를 합격할 때 네. 이 선박의 상태, 즉 컨디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다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장이나 항해사들한테 이 선박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네. 화물 적재는 여기까지만 하고 뭐 여객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제 교육들이 다 돼 있었어야죠. 예, 예. 그리고 선장도 그걸 충분히 숙지하면서 이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체적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화물도 지금 그렇고 평형수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선사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하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사실 보면 지금 이 그 원래 선장도 이 항해가 불안해졌다 이런 문제를 번번이 회사에 제기했는데 묵살했다고 하니까 예. 이 회사의 책임 부분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예. 사고 당시 구조 요청을 어디로 했는지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배상 상황에서는 채널 16번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왜 제주로 연락했을까요? 그 선박의 위험 상황이 이제 닥치면 이제 채널 16번이 조난 신호 채널이거든요. 예. 조난 신호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에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그 채널 16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관들이 다 청취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아, 어느 지역에 지금 그 위급 상황이 닥쳐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해야 되겠다. 또 특히 이제 선박의 경우는 그 주변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구조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규명이 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원장님, 오늘은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삼열 전 목포 해양 안전 심판 원장이었습니다.